네, 골프 즐기시는 분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부도가 나는 골프장들이 많아지면서 회원권 피해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도가 난한 골프장의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건설회사가 피해를 책임지는 대신 회생 절차를 악용해서 헐값에 골프장을 인수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문을 연 경북의 한 골프장. 547억 원이나 되는 골프장 회원권 반환 시점이 된 5년 뒤 부도가 났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주인 행사를 하던 골프장 시공사인 한 건설사는 이 무렵 갑자기 행동을 바꿉니다. 사훈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설 거를 이나 뭐 단결인가 뭐 이런 거를 갖다 걸더라고요. 갑자기 사훈 거르는 것도 사훈도 다 떼시더라고요. 저도 떼지고 우리도 받을 돈이 있는 엄연한 그룹이야 하면서. 이 건설사와 골프장 사이에는 이상한 점들이 여럿 발견됩니다. 이 건설사는 골프장 건설 계약을 맺기 1년 전인 지난 2007년부터 골프장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500억 원 정도를 빌릴 때 보증을 서기도 했습니다. 골프장의 주주회사는 모두 세 곳인데, 세곳 모두 이 건설사의 아파트 시행사 역할을 하면서 이 건설사로부터 수백억 원의 돈을 빌리거나 연대 보증을 제공받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건설사가 사실상 골프장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이 건설사는 회생 절차 중에도 190억 원의 은행 빚을 대신 갚으면서 528억 원의 채권을 확보해 1순위 채권자가 됐습니다. 600여 명의 골프장 회원들은 골프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이 건설사가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변하면서 자신들의 회원권 가치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은 출자 전환된 회원권은 빚더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가산노블리자 똑같은 형태의 그 회원들이 회원권이 그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 건설사가 회원권의 가치를 없앤 뒤 헐값에 골프장을 인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회원권을 분양하고서 나중에 그 회생 절차에 넘어가면은 그 사주의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이 면제부가 제공되면서 또그 골프장을 싼 값에 인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해당 건설사는 자신들은 골프장 경영과는 아무 관계없는 순수한 피해자라며 회생 절차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